양파하고 대파를 이렇게 좀 익혀주시고 이제 대파랑 양파의 향이 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넣고 볶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가볍게만. 1차 쿡이 다 됐으니까. 먼저 데쳐서 물이 안 나오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 아, 물이 안 나와. 어?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 데쳐서. 아, 네. 셰프님 웍 스킬 하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오. 아. 예. 오. 아. 음식도 원인가 봐. 하네요. 너구단 잘하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살짝 참기름만. 자, 일단 1차적으로 쭈꾸미 볶음은 완성됐습니다. 오, 비주얼이. 와, 형님, 형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이번에 간단하게 배워가지고 네. 저녁에 한번 해드리시죠. 아, 그러고 싶은데 아까 뭐지, 그 양념 만드는 걸 까먹었어요. 적어드릴게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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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아. 이제 부추. 여기다 부추를 어떻게 조합을 하는 거지? 이제 한입 사이즈로. 고명식으로 올리자. 100호로 그냥 썰어서 올리실라나? 아, 네. 이렇게 하면 정호형이 아니죠. 아. 이것만 내놓으면. 사실 이제 이거는 매콤, 달콤, 짭짤한 맛이잖아요. 쭈꾸미 볶음이니까. 저희 부추 무침에는 식초가 살짝 들어가요. 새콤한 맛이 들어가면서 처음엔 쭈꾸미 볶음만 드시고 그다음에 부추 무침을 드시면 상큼한 맛이 이제 입을 개운하게 해주는데 두 개를 같이 또 드시면 또 새로운 맛이 나와요. 네. 세 가지 맛을 즐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남성분들한테 아주 좋아가지고 네.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부추 양념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고춧가루 하나. 감칠맛이 살짝 있어야 되니까 참치 했죠? 반 스푼. 아하. 여기서 이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뭐요? 주먹. 주먹. 부추 무침의 식감을 살리고 양념의 맛을 극대화하게 하는 무침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양념을 넣기 전에 이 참기름. 참기름. 아니 양념 원래 항상 다 하고 참기름 마지막에 하지 않아요? 와, 우리는 거의 어머님이 하시면 막 무치다가 그죠 마지막에 계속 참기름. 그럼 제일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네. 이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